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메타로부터 촉발된 기술주들의 급락으로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양지수 현재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양시장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0.54% 상승한 2722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현재 강보합권까지 밀리면서 89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을 필두로 게임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지, 사료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어제 강했던 코나 관련주들 일제히 차익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이러한 상승 탄력 지켜내면서 이번 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에서는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시청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설문이라는 두 글자 입력하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이데일리 TV 채널에서 설문조사 링크를 클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안심을 했는데 다시 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억울하죠. 사실 설 연휴 동안 미국 시장이 워낙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걸 전혀 뭐 반영 못하고 네. 있으니까 억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밀리니까 여러분들 심리가 요즘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중 되면 이제 심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빠지지 않을까? 여기서 뭐 더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 때문에 매수가 섣불리 손이 안 나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주도해 나가느냐, 종목에 끌려 나가느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갖고 가신 종목들 지금 있는 종목들 끌려가실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담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PER 10배가 안 되니까 저평가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있고 많은 이제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라온 건 수급적인 요인이 컸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 2200 시절, 2500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 자리를 보면은 시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방이 더 열려 있는 게 아닌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종목들 보면은 실적 좋은데도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심리가 지금 불안하면은 단기적으로 나 이번 주에 수익을 내야지, 다음 달에 수익을 내야지 단기적 전략을 세우면은 심리가 버티기가 힘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들이 많지 않고 옛날에는 영끌을 했다, 뭐 비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유동성들이 좀 많이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단기 매매 포지션을 자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얼마나 더 벌어가지고 다음 달 카드값 좀 메꿔야지 이런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심리가 밀려서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이 불안할 때일수록 오히려 장기 투자 그냥 샀다가 밀리면 더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골라 가실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지수 겨우 2700, 2700입니다. 옛날 3200, 3300이었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물린 종목들 함부로 교체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시즌이지만 많이 내려와서 좋은 종목들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한번 개편해 보시고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매매 위주로 가져갈 종목들 밀려도 또 살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고를 종목은 아예 빠져 있는 종목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거나 아예 잘 버티는 종목, 힘이 있는 종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고 특히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소외주라든지 완전히 뭐 섹터에 좀 벗어난 종목들보다는 조금 이제 대성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들 혹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는 테마성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담아가신다면은 지나고 나면 이 또한 지나가거든요. 그때 오히려 지나고 나면 수익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중장기 종목들 위주로 모아가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지수가 지수인 만큼 사실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부분 손실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중장기 종목을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KLNET입니다. 이 종목이 지난주에 제시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KLNET은 이제 저희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1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2월이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종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12월 달에다 말씀드렸고 최근에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이제 내려온 측면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내려와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대비해서는 이제 올라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12월 달 말에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손실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1월 달에 낙폭이 있어서 내려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자체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을 해준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2월 말에 만약에 보시고 사셨던 분들이면 조금 밀렸을 텐데 이 구간 정도 내려오고 현재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중요한 지지 구간 장기 이평선에서는 양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기 내려온 만큼 또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물류 솔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오늘 제주도도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사실 물류업에서 이런 이제 IT 서비스를 해주는 예를 들어서 재고 관리라든지 또 어떤 입출납 같은 것들을 기록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에 관심 종목만 넣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유 가능하시고 신규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도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골수의 픽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의 픽 종목들 선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골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는 단 두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해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코스피 종목이고요. 발전기, 군용 장비, 바닥 네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셨어요? 네, 조금 높였는데 사실 네. 저희 그 두 글자의 종목을 이제 드릴 때는 또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을 검색해 보면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이 한 글자를 써주시면은 딱 한 종목밖에 한 안 나옵니다. 없네요. 그래서 이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 검색하기는 뭐 어려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5,000원대 종목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캐터필러 엔진이라든지 이런 캐터필러 장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육상용이나 선박용 발전기, 엔진 등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전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이런 정말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이제 그 따로 힌트로 안 드렸는데 옛날에 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미중 무역 분쟁 때 그 희토류 관련주로도 좀 움직였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만약에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면은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최근에 그 우리나라에서 무기 수출도 이제 이집트하고 최근에 한 2조 원인 규모인가요? 했던 이제 역사도 있는데 이제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군용 장비도 좀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용 장비로도 그 충분히 한번 엮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다가 차트상 대바닥권에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기 종목으로 지금 모아가실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매매를 하시다가 손실이 좀 많이 나 있으신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는 종목을 빨리 사가지고 빨리 손실을 수익을 복구해야겠다라고 빠른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좋은 매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슈팅 나온 종목이 들어갔더니 올라갔을 때는 한 2, 3%만 먹어도 막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나오고 내려갈 때는 5%, 10% 맞으면서도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종목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로 모아가야 될 종목들은 슈팅이 나온 종목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고 조금씩 거래량이 나오고 있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중장기적 전략으로도 유리하고 또 지금의 손실을 만회하기도 유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해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종목.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에는 네. 뭐 재밌는 이야기들 또 맛있는 이야기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장이 좋아서 한 잔. 안 좋으면 안 좋아서 한 잔 하는 날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오답들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들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해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예전에는 희토류 관련주로도 움직인 적이 있었고 또 발전기나 엔진을 제조하고 또 군용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다라는 내용까지 드렸습니다. 사실 이 힌트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해로 시작하는 그 종목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사람 이름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는 수녀님 이름이 그렇죠. 이제 그 수녀님 이름이 네. 이제 앞에가 다릅니다. 이제 아, 앞에가 달라죠. 이제 IA로 했던 이제 그 수녀님의 시집도 제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아 정말요? 보기보다 제가 문학적인 문학 감성. 문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잠원 시집 중에 네. 갑자기 감을 하네요.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유시아 시인께서 예전에 네. 이제 외국에 있는 시들을 이제 번역해서 이제 했던 잠원 시집을 알고 있는데 네. 그 시집을 한번 추천을 또 드려보도록 갑자기 이제 수녀님이 얘기가 나오니까 시가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알던 건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감성적인 한 구절과 함께 또 시집 추천과 함께 이름이 들을 정도 수녀님 이름이 생각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많이 보내주시고 정답 모르시더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나 또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셔도 저희가 선물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드림텍이요. 네, 드림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2,700원에 20%입니다. 네, 12,7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예. 또 1월 달에 좀 계속 좀 하락을 하긴 했네요. 어떤 점이 제일 네네. 궁금하세요? 아니, 이제 그 매수가 정도까지 올까 하고, 그리고 또 올라오면 얼마나 정도 올라갈까 좀 궁금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작년 한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회복이 네네. 가능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종목을 사실 때 이유가 따로 있으셨을까요? 그래요. 뭐 이호 부장도 방통해서 좋다고 딱 그랬을 때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이게 일단 이제 그 갤럭시 폴드의 지문 시장비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라서 이제 휴대폰 부품주로도 네. 이제 엮여 있고 또 이제 갤럭시 워치 4가 최근에 그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 게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좀 이제 후유증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워치4랑 이제 연동시켜가지고 이제 검출하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이제 부각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들이 이제 남아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실적 같은 측면에서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400%가 넘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안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하지만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들은 오히려 좀 사볼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도 양호하고 지금 한 그래도 만 원대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정문의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도 오고 매수가 인근이 사실은 두꺼운 좀 매물대긴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만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니까 매수가에서 전량 정리를 하지 마시고 매수가에서 절반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한 17,000원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중장기 네. 비중 10%, 단기 비중 네. 10%, 그래서 20%를 예.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은 추가 수익도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보유하시고 매수가에서는 일단 일부만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네,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한 17,000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피코그램. 네. 네, 21,577원에 네. 샀는데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을 25%라고 했는데 저희 아들이 보더니 네. 32%래요. 아, 31%요? 32%. 32%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그냥 그 좀 종목이 자꾸 떨어지고 올라갈 생각이 없으니까 네네. 저 같은 마음은 좀 성격도 급하고 해서 좀 손절도 하고 싶은데 아. 네, 너무 많이 좀 손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절을 다 하지는 못하겠고 네네네. 반쯤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네, 아, 지금 손실이셔서 많이 답답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을 세워볼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청자님이 제일 좋은 게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까 시황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도 괜찮은 종목들이 좀 주서 가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장이 좋을 때도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청자님이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이 가능하시다면은 지금 이제 이 종목이 뭐 어제도 힘을 못 쓰고 오늘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은 조금 길게 좀 보시면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텐데 굳이 지금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예. 좀 다른 종목 좀 바꾸고 싶어서 그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 반 정도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네. 지수가 좀 많이 내려와서 좀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종목 교체를 한 반 정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회사가 자체가 나쁜 종목이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시장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오래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큰 손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집도 하고 물량을 좀 갖고 있어야지 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도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주도하고 움직이는 큰 손이 지금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일부 비중을 정리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겨갈 수 있으면 옮겨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남은 비중도 반등해서 매수가 읽어놓으면은 일단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예단된 말씀인데요. 네네. 다른 쪽도 전부 다 35% 가까이 되게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것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죠. 근데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장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20%, 30% 맞은 종목들이 많을 텐데 이 종목은 네. 이제 아까 바로 이제 선언 드렸던 드림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어쨌든 간 모멘텀도 있고 똑같이 빠졌어도 중요한 자리는 지켜주고 이제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좀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은 이제 좀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비중 추소 의견을 드린 거고 종목들은 또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하나씩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종목이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제가 전화로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방송 중에 보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네. 들어오면 저희가 또 실시간 상담도 좀 해드리고 하니까 거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피코그램은 반등시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전화상담 모두 진행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피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해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코스피 5,000원대 육상 및 선박용 발전기 제조업체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차트상 바닥을 형성한 뒤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또 이름 힌트, 수녀님 이름이랑 비슷하다라는 내용까지 드렸으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76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하이브 매수가는 31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어찌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엔터주들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는 NFT 모멘텀이 좀 없어졌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24만 5,5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엔터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고 네.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월 달에 많이 빠진 종목들은 지금 이제 급하게 빠진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안정적인 괜찮은 종목들은 사실 사볼 수도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1월 달에 사실 35만 원대부터 지금 24만 5천 원이니까 거의 뭐 10만 원치가 빠진 거예요. 앞자리 수가 지금 바뀔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 급락을 맞은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단기에 빠르게 내려온 종목들은 빠르게 대반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좀 해보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걸 지금 살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BTS 이제 분들도 언젠가 또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을 때 또 한번 이제 그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완전 장기로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비중 20% 정도면 충분히 많은 비중이니까 현재 비중을 좀 가져가시면서 반등을 노린다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좀 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유 의견 드리고 신규 종목으로 신규 진입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문의도 많이 받았는데 10%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비중을 실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들이 조금 이제 아직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BTS에 대한 너무 이제 그 비중이 너무 큰 것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걸 너무 생각했을 때 고비중을 신규로 들어가시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가지고 계신 종목 10% 정도는 이하는 신규 종목 접근 가능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는 비중만 가져가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 보유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또 BTS의 입대 리스크 같은 부분들 고려해서 10% 이하로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51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스웍 매수가 1567원에 비중 8%인데 올해 갖고 있어서 추가 매수해서 원금 탈환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시스웍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 모멘텀으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 현재가가 1160원입니다. 이분 매수하신 지 그래도 몇 개월 이상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그 시스웍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통적인 이제 그 세력주 좋게 얘기하면 세력주기도 하고 단기 매매 마신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가지고 놀아보셨을 만한 종목이에요. 예전에 저도 이제 단기 매매할 때 몇 번 이제 손을 댔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은 사실 그 수익을 보겠다고 해서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이슈들도 있지만은 최근에 정부와 이제 그 MOU를 체결한 진단키트 업체들은 대단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건 SD바이오도 그렇고 뭐 휴마시스도 그렇고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정도의 흐름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도 지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비중을 고비중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10% 이하 정도 비중이면 충분한 종목이니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한 2% 정도 사가지고 10%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좋고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모아갈 때다라고 해서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단기 반등 정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비중을 더 싣는 건 부담스럽다. 여기서 한 2% 더 실으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는 그래도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기 말고 단기로만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한 2%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서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49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 매수가 2840원에 비중 10%, 손절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풍국주정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 또 수소차 관련주들은 최근에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2021년부터 거의 1년 넘게 계속 하락하고 있고 역배열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내려올 때는 추세를 돌리는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잔뜩 실린 그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가지고 하락 추세를 멈추는 시그널이 나오든지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이 다시 또 떠올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거래량에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횡보를 길게 해준 다음에 거래량이 천천히 쌓여가는 구간들인지 나름대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쌍바닥 시그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닥 전환 시그널이 있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어제 그 대선 후보들 간에 이제 토론하는 걸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수소 경제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대선 이제 가까울수록 그런 이제 수소 경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거나 한다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 뉴스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추가 매수를 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하락하는 종목을 굳이 여기서 손을 댈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14,000원이 이 종목이 깨지면 14,000원이 깨지면 추가적으로 하락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이슈도 좀 있고 어제 토론을 보니까 이제 수소경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유 의견 드리되 추가 매수는 불가, 손절가 14,000원, 반등 시의 목표가는 18,00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 모멘텀이 한 번 더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다만 추세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손절가 14,000원, 목표가는 1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1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KTNG 매수가 78,500원에 비중 15%. 배당주로 길게 가져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KTNG 오늘 78,3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1월 달 들어서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좀 횡보를 했는데 역시 배당락이래 또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배당주를 길게 가져가는 전략 괜찮을까요? 배당주를 벌써 이제 고민하시는 건 좀 이른 것도 같기도 하고 우리가 배당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자주 주기 때문에 배당락이 발생했을 때 그걸 되돌림이 빨리빨리 나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당에 이제 그 좀 인색하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정적인 종목들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너무 무거운 종목들을 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좀 힘이 좋은 종목이나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온 종목이나 이런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혹은 조금 더 빠지더라도 어느 때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뭐 2500에서 2600선 말씀을 드렸고 일단 2500대 후반 찍고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번 정도 내려서 쌍바닥 정도는 찍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갈 때는 이런 종목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올라갈 때 남들 종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있을 때 되게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TNG를 할 때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장투를 하겠다 배당주까지 해서 내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생각하시겠다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좀 심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만약에 이 종목을 사셨다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의 투자 상황에 따라서 나는 원래 장투를 하고 오래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보유. 아니면은 최근에 너무 급락을 해서 안정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종목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보유하고 매도 여부를 좀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길게 내년 이후까지 가져가실 생각이면은 좀 보유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지금 좀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종목 찾고 싶다라는 전략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지루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05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매수가 24,000원에 비중은 100%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은 한 봉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2,8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봉합권 움직입니다. 근데 비중이 100%라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비중 100% 종목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이상한 종목이 아니라 그래도 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 100%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긴 합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어느 종목에 승부를 보겠다고 하시면서 매수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주식이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해서 워렌 버핏 이제 어르신께서도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 들어가지고 무조건 수익 날 종목만 고를 수 있다면은 내일 상가갈 종목은 매일 사겠죠. 근데 굳이 뭐 포트폴리오를 짤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짜시는 거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비중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지금 자리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주셨지만은 1월에 그렇게 급락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 종목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장기적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한 5월 정도부터 계속 옆으로 눕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지지공간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2만 원 정도 선인데 2만 원 구간은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서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을 오랫동안 만들어주다가 한번 힘을 모으고 돌파도 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 만약에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신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이 아니라 한 27,000원 전에 있던 고점 인근에서 목표가를 잡으시고 한 27,000원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비중을 좀 덜어내신다면 충분히 매매를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비중을 다 줄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를 만약 돌파해준다면 강한 상승세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7,000원 잡고 그거에서 비중은 조금 축소하되 전량 정리할 종목은 아니고,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 한 2만 원대 인근에 다시 살 수 있는 여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와 중장기 매매를 혼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00원부터는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만 다 매도하진 마시고 전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돌파 여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56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만도고요. 매수가 63,159원에 비중 15%,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왜 이리 떨어지는지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도를 63,159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자동차주들이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 오늘 5만 원 정도인데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까요? 사실 그 자동차가 미국에서 잘 팔린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 우리 뭐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 있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평단을 좀 낮추시고 싶으실 텐데, 지금 정리할 때도 아니지만 지금 굳이 추가 매수를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횡보를 할 때도 아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2만 원대를 지속적으로 그래도 지지는 해주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도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저점을 조금씩 낮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횡보하는 것 같아 보인다, 박스권 같아 보인다고 하지만 저점을 낮추면서 점점 이제 가격대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좀 하향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실질적인 측면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적과 주식이 항상 비례하진 않습니다. 실적 정말 좋은 종목도 뭐 PBR 1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적이 정말 별론데 뭐 잘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예를 들어서 증권사라든지 투자회사라든지 뭐 투신사라든지 뭐 그런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정말 이 종목을 가지고 5년, 10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매매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장기적으로 뭐 실적 보면서 기본적 분석으로만 매매를 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매매의
속도 그리고 원하는 수익의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1년도 못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하신다면은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 한 번 정도 수납에 둘 수 있는 섹터니까 가지고 있는 부분만 보유하시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 말고 다른 종목 매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2563번님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 152,742원에 비중 26%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지난달에 정말 셀트리온 그룹주도 안 좋았는데 일단 하락은 좀 멈춘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못 살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약 바이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철이 지났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안 좋아하실 분도 있지만은 예전에 2017년, 18년 뭐 15년부터 해가지고 제약 바이오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제3자 배정으로 뭐 투자 좀 받았다 그러면은 유증했다 그러면 뭐 떡상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요런 바이 봤을 텐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현실이 돼야 되는데 현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메드팩토나 뭐 안트로제네 이런 경우에 임상 실패 뉴스가 나오면서 뭐 부러지는 경우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사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레키로나 관련해서 이제 좋은 이슈들도 있었고 치료제가 나왔다 또 실제로 효능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면은 그 다음 이슈 나올 만한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매수를 할 종목은 아닌데 차트 한번 보시면 그나마 1월달에 단기 급락을 했으니 여기서 대반등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짧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깨지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손절가 8만 원을 일단 잡으시고 단기 반등을 준다고 하면 12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8만 원, 목표가 12만 원 잡고 잠깐만 지수 올라올 때 잠깐 반등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손절가는 8만 원,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익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해로 시작하는 두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 또 군용장비, 발전기, 엔진 관련 힌트들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 전문가님이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은? 오늘은 안 나오나요? 네, 그런가 봐요. 오늘 네. 정답은 해인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봅니다. 5,750원 잡아왔는데 지금 5,860원, 70원 약간 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뭐 큰 무리는 없는 가격입니다. 목표가 네. 7,300원, 손절가 5,000원 말씀드리고 보시면 이 종목이 한번 급등을 했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고 장기 2평 때도 깼습니다. 깼는데 장난 맞았지만 깼을 때 사면 안 됩니다. 깼다가 회복하는 걸 보고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 지지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전 종목에 한번 넣어놓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해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해인이었고요. 제시드린 가격 전략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공개해 주시죠. 자 1500번님, 해인이어라. 오늘은 입춘, 봄이 시작되니 모든 분들 크게 기라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소서라고 또 멋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입춘인가 봐요. 세월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벌써 네, 입춘입니다. 요즘 그래도 저도 이제 어제는 같이 이제 저희랑 뭐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제 상한가도 뭐 구경하고 했어가지고 2월 스타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기운들 많이 받아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풀리고 또 계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자는 6076번님 해인.
연예인 요즘 열심히 시청하고 있으며 조금 들고 있어요. 화이팅! 이라는 문자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43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아들이 처음 연애를 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외자로 해라고 하네요. 하트를 또 붙여주셨고 해인이고요. 느낌 좋다라고 또 약간 설레는데요. 첫 연애라고 합니다. 과연 처음일까요? 아 왜요? 어머님 과연 처음일까요?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묘한 게 네. 그 따님을 가지신 부모님은 딸이 연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경계하시죠 약간. 그치 경계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이 있고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고 아들을 갖고 있는 이제 부모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아들들이 연애를 많이 하길 또 원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 수급 공급 간에 불균형 쇼티지가 나고 있지 않나. 연애에서도 쇼티지가 나고 있다. 그래서 첫 연애인만큼 이겠죠. 일 겁니다. 이만큼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 밖에 또 6년 전에 이별 통보를 했던 전 여자친구 이름이 혜인이었다라는 안타까운 문자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오늘 문자 감사드리고 자 1등 문자를 어떤 분께 드릴까요? 6년 전은 드리면 안 되나요? 네? 세 개 중에 왜냐면은 그럼요. 저는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이런 가슴 아픈 문자가 네. 저희 세 개 중에 뽑혀야 됩니다. 아, 이미 세 번 뽑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싫어합니다. 짙은 회색의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많이 뽑아서 드릴 거고 네. 일단은 새로 이제 처음 연애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핑크빛 문자에게 핑크빛 문자 보내주신 분에게 오늘 치킨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두 분께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선물 가는데 4주 정도 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그래도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았는데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10시 구간에서 이 중국 개장과 동시에 좀 낙폭을 키우는가 싶더니 그래도 다시 조금씩 회복해내고 있는 양시장입니다. 코스피 현재 0.89% 상승 보여주면서 273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제 거의 900포인트 선까지 근접을 했다가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49% 상승한 89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중에 탄력이 조금 둔화된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규모가 조금씩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다가 지금 현재는 31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한때는 1,700억 원까지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조금씩 둔화가 되면서 1,377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은 계속해서 어제 이어서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까지 가세하면서 양 기관들 모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많이 덜어내나 살펴봤더니 모두 다 제조업 쪽에서 많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 425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구글에서 다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에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대신증권에서 리포트 나왔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안고 있는 상황에서 4.54%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서 이제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넥슨 GT와 넥게임즈도 함께 7에서 8%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컴투스까지 살펴보시면은 현재 모바일 게임이 북미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이런 각각의 개별 호재들 하나씩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저희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매주 월화수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찾아뵙고요. 오전 11시 이 시간에는 상위 1% 투자 방법이 새롭게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자, 바뀐 시간대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